자, 뚝딱뚝딱 자동으로 네. 되는 램프쿡으로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한성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네, 예. 워낙 화제예요. 이 방송도 물량을 확보해서 긴급하게 들어온 방송인이만큼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석 전에 완벽 배송되나 이걸 많이 이 시점에 여쭤보시거든요. 완벽 배송해드리고 완벽 배송받을 수 있는 마지막 생방송. 네. 500억이에요. 야. 5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뚝 떨어져서 자동으로 요리가 되면서 통주물까지 그런데 네. 9만 원대입니다. 9만 원대. 너무 좋네요. 월 만 원대로 하지만 방송이 끝나게 되면 이 조건 자체가 사라집니다. 방송에서 네. 함께해 주시고요. 따라가는 구성을 잘 봐주시면 네. 최다 구성이에요. 원래 이거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인덕션까지 편안하게 쓰시라고 네. 아예 특별 구성 3종 세트까지 챙겨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매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심 아닙니까? 아, 그쵸. 근데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쌀일 만큼이나 많이 먹는 게 바로 삼겹살입니다. 근데 삼겹살을 구울 때마다 막 기름튀고 막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안에다 넣어주시고 램프쿡 말 그대로 램프만 딱 켜주시면 끝. 이 안에서 돌아갑니다. 네. 근데 돌아가는데 고객님 이게 5초에 한 바퀴씩 돌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안쪽에서 돌아가면서 뒤집어주면서 내가 죽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양념 있을 때 요럴 때도 그냥 얘한테 맡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요. 뒤치다꺼리 안 해도 되고 네. 저는 요즘에 가장 맛있는 밥이 뭔지 아세요? 어떤 밥이에요? 남이 해준 밥. 근데 얘가 알아서 뚝딱뚝딱 해주잖아요. 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남이 해준 밥 그게 바로 남편이 해준 밥이거든요. 남편이 해줘야 돼요 이제는. 네네. 근데 어떻게 하시냐 고객님. 저희는요 램프쿡 보세요. 열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덕션 하이라이트 가스레인지 다 사용 가능한데 제가 이 인덕션 패드 드립니다. 이 위쪽에다 살짝 얹어 놓으시고 기름 패드만 딱 안쪽에 끼워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 안쪽에 고기를 넣는데 저희 고객님 삼겹살만 와. 지금 보시면 이게 거의 1kg입니다. 1kg 안쪽에 넣어요. 심지어 이 두께 좀 보세요. 완전 그러니까. 통으로 굽습니다. 완전 통으로 되어 있는 이걸 고객님 안쪽에 딱 넣어주시고 옆에 딸깍 채워주신 다음에 뭐라고요? 램프만 켜주시면 됩니다. 네. 램프만 켜주시면 이 안쪽에서 싹 돌아가면서 고기가, 돼지고기가요. 안쪽에서 구워지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왜? 안쪽에 고객님 살짝 열어보면은요. 이 안쪽에다가 이거죠. 보이시죠, 고객님?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 마늘이라든지 고추 이런 것도 안쪽에 좀 넣어주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세요. 근데 고객님 이 안쪽에서 수분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고객님 기름 튑니까? 아니 뭐 물방울이 튀어요? 아무것도 안 튀어요. 여기서 스팀만 올라오는 거예요 고객님. 이러니까 이 안에서 요리가 기가 막히게 되는데 그럼 고객님 저희가요 아이고 바로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짜잔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야 고객님 보이시나요? 뒤집지 않았는데 네. 옆에 지켜서지 않았는데 그렇죠. 불조절 없이 안았습니다. 네. 근데 고객님 지금 옆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기름 나오는 게요. 이게 좋죠. 지금 보세요. 옆에서 그냥 콸콸콸콸콸 나옵니다. 이렇게 기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안에서 구워지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고객님들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딱 구워졌잖아요. 바로 옆으로 빼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좋아요. 그렇죠. 양이 많아 좋아요. 저희가 아까 넣은 게 몇 킬로였어요? 1킬로였잖아요. 1킬로를 다 안쪽에 넣어서 마늘과 고추까지 착 넣었는데 야 보십시오. 보십시오. 어머. 야 이렇게. 아니 이 삼겹살이요. 제가 이렇게 탱글탱글하니 옆에 지켜서도 이렇게 네. 골고루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보세요. 이렇게 잘 됩니다. 네. 근데 고객님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이 뚜껑에 그쵸? 패킹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테두리로 패킹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리 뚜껑으로 딱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안에서는 수분이 딱 갇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구우면 약간 좀 겉에가 너무 딱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 근데 맞아. 램프쿡에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포근포근한지 입에 넣자마자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어머머, 그 와사비 있죠? 네. 그거 딱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역시 고기는 진리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네. 카레 보실까요? 고객님 카레도 하실 때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갖가지 야채들, 채소들 이런 거 안쪽에 넣으시죠. 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넣고 예전에는 카레도요. 이거 많이 볶으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불조절 주죠. 그 넣고 막 약불에서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쪽에 넣어 주신 다음에 내가 중간중간 열어 보면 돼. 열어 보고 아이고 요리가 잘 됐나?
얼마나 됐나? 어, 요 정도면 됐어. 근데 이 안에서 얘가 5초에 한 바퀴씩 착착착착 돌아가니까 우리 고객님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가 타이머까지 네. 챙겨드릴 테니까 고고하시고 그렇죠. 띠리링 한다. 보세요, 고객님. 기가 막히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요, 방송하면서 계속 기가 막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아니 뭐 지금 보세요. 뭐 우리가 죽 같은 요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짜장 요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이렇게 야채들을 따로따로 볶아야 되는 것들은 고객님 여기다 하세요. 네. 그럼 얘가 다 알아서 저어주고 해주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얘가 네. 주물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옆쪽으로 딱 오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 그냥 먹진 않잖아요. 아, 계란 들어가야죠. 여기다 계란 후라이도 하나 딱 이렇게 올려주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카레 한 그릇 먹는 거 뚝딱, 금세입니다. 뚝딱뚝딱. 네. 자, 지금 고기 대요, 카레 대요. 그런데 이 모든 음식들이 지금 네. 저희가 뭐 불조절 젓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얘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다 해줍니다. 자, 이번 요리는 뭘까요, 고객님? 내가 요리가 어떻게 됐는지 요 중간에 작은 창으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밥도둑. 그러니까. 장조림은 고객님 기본적으로 여기가 간장 베이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메추리 알도 넣고 홍두깨 쌀도 넣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이구 얼추 다 됐나 봐. 그러면 고객님 뚜껑을 열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고객님. 진짜 잘 됐네요. 옆에다 부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홍두깨 쌀이나 이렇게 양념이 진하게 들어가는 이런 요리도요, 고객님. 네. 보세요. 옆에다 부어볼게요. 부어보면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보세요. 양 봐요. 양이. 어머. 양이 고객님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저어주는데 막 믹서기나 블렌저처럼 막 확 휘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메추리알 살아있는 거 보세요. 메추리알이 매끈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리 안 다치게 사분사분이 그냥 5초에 한 바퀴씩 돌아가니까 우리 고객님들 손 안 대셔도 돼요. 저 어떻게 사분. 네. 사분사분. 사분. 아, 오늘 명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분사분. 네. 그리고 또 하나 고객님 요거 보세요. 뭐냐면 보통 여러 가지 이런 냄비류 그러니까 자동 회전 조리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격대가 고객님 지금 오늘도 9만 원대인데 이게 고객님 기본적으로 판재라고 해서 판을 누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가마솥처럼 쇳물을 부어서 만들어요. 근데 이것 또한 얇으면 안 되거든요. 얇으면은 금세 나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6T. 6mm의 두툼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인덕션 패드에서 열을 딱 받았을 때 뭉근하게 쫙 여기 안쪽에서 요리가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정말 신경 쓰실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대기 네. 상황이 거의 아, 6분이 벌써? 걸리기 시작하며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물량을 저희가 긴급하게 확보한 방송이고 네. 보셔서 함께해 주셔야 미리 주문도 오늘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거 고객님 내가 어떤 요리가 되고 있는지 이 작은 창으로 다 열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쭈꾸미. 그렇죠. 해산물도 고객님 짧은 불에 강한 불로 딱 휘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질기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고객님 살짝 딱 열어서 어떻게 해요? 뚜껑 딱 빼시고 나서 고객님 옆으로 옵니다. 옆으로 올게요. 이게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 양념이 그득하게 들어가는 요리들도요. 아실 테지만 보세요. 지금 고객님 요리 보셨죠? 그리고 요 안쪽에 한번 잠깐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양념이요, 또르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만큼 양념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염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염수분무 테스트, 안쪽에 내마모성 테스트 이런 것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네. 건강하게 세라믹 코팅으로 네.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쓰시고 맞습니다. 일단 우리 주부님들은 네. 놓으세요. 얘한테 맡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 고운 손, 그죠? 네.
내가 어제 내일 받았는데 명절이라서.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고객님 그냥 얘한테 맡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막 휘젓고 막 이런.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어지럽고 부산스러운 게 아니라 얘만 있으면 맞아. 깔끔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들 특히나 50대 60대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땅콩도 가능하고요. 우엉 아니면 원두 또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통 덮는다고 표현을 하죠. 로스팅한다고. 이렇게 덮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냉장고 열어보시면 냉동고 열어보시면 몸에 좋은 돼지감자부터 해서 무차, 우엉차, 아몬드, 옥수수 많으실 겁니다. 이거 그냥 여기다 넣고 한번 딱 덮어주시면 이거 그냥 바로 또 이제 가루 내셔가지고 내 몸에 좋은 걸로 드시면 맞아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뚝딱뚝딱 쉽게 되는데 일단 통 주물이고 네. 아예 육치기 때문에 세라믹 코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맛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네. 자, 화제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LEMPOOK으로 네. 함께 하시는데 어느 채널에서 언제 구입할까? 맞아. 오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다 구성으로 챙겨드리는데 네. 일단 3종이 따라가요. 기름, 바지, 뭐 세척솔 다 챙겨드리고 네. 레시피북을 챙겨드릴 테니까 심심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뭐 해 먹을까? 그렇습니다. 재료 넣고 뚝딱뚝딱. 그렇죠. 고객님 지금 방송에서만 드리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네모칸에 깜빡이 있는 거 보이죠, 고객님? 방송에서만 저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두 사람 목소리 들릴 때 목소리가 이렇게 톤업이 됐을 때 네. 지금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만 네. 드리고 종료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무엇이 완벽 배송받을 수 있는 마지막 생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아, 물량이 늘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자주 못 오는 거 알고 계시죠? 4만 원대로. 이게 웬일이에요? 만 원대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성 다 받으시면서 방송이 끝나게 되면 이 가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구성 있을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